정남진 장군. 세 번째는 이찬원이 오른 대한민국 최고의 물축제가 열리는 정남진 장군입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쯤에서 이렇게 장흥이 살기 좋게, 장흥이 도약할 수 있게 애써주시는 세 분의 내빈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어머님 품 같은 장흥의 자랑스러운 리더 김성 군수님, 그리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장흥군의회 왕용채 의장님, 물축제 추진위원회 조재영 위원장님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아는 여러분들은 훨씬 더 큰 박수를 보내줄 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내빈께 박수 보내주십시오. 예, 먼저 군수 부모님께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좀 앞으로 나와야 조금 더 얼굴이 잘 보이죠. 자, 반갑습니다. 정남진 16직회 장물축제가 열리는 장군수 김성입니다. 제가 보니까 정남진 물축제는 제가 보니까 죽었어. 보니까 전부 다 이찬원이 좋아서 온 사람들이구만. 그래요. 이번 16회를 맞은 정남진 장물축제는 슬로건이 온 세상을 물로 적셔라, 그리고 장에 빠져랍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제가 여기 앉아서 생각해보니까 이것 갖고는 우리 관광객 여러분 그리고 이창호 팬들한테 환영을 못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장흥을 이찬원의 노래와 이찬원의 팬들로 기득하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장에 빠져라 했는데 이찬원의 팬들에게 이찬원의 노래에 빠져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장문수가 좀 소리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그쪽으로 장문수인데,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이찬원과 이찬원의 팬들은 모두가 장흥에 빠져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남진 장물축제와 장흥에 빠져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장흥에서 이찬원 노래와 함께 장흥의 아름다운 추억, 멋진 밤을 여러분들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군수님께 큰 함성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흥군 의회 왕윤채 의장님께도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찬원이 목소리보다 크죠? 정말 우리 장흥 군민이 이 순간을 즐기기 위해서 무자를 잡고 싶었는데 전국에서 오신 이찬원 팬들 때문에 장군민들이 양보했습니다. 이래서 우리 장군민이 양보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오신 아름다운 이찬원 팬들께서는 오늘 말고
가을에도 오시고 겨울에도 오시고 봄에도 오세요. 이런 아름다운 탐진 강에서 공연할 수 있는 곳은 정남진 장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찬호이도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 국민들이 우리 장을 아름답게 가꿔서 언제 어느 때라도 전국에서 오시면은 극진히 대접하겠습니다. 오는 밤을 즐기시고 많은 추억 간직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왕윤초 의장님의 인사하셨고 우리 주재욱 위원장님은 그 시간 관계상 함께하신 관광객분들께 목례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의장님, 위원장님은 아래로 이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군수님, 의장님, 위원장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더불어 함성 보내주세요. 그리고 섭외자 올라올 때도 박수 누가 한번 보내줬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멋져요. 국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 행복하시다면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226개의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살기 좋은 지자체가 딱 세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원군. 두 번째는 정남진 창원군. 세 번째는 이창원이 오는 대한민국 최고의 물축제가 열리는 정남진 창원군입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쯤에서 이렇게 장흥이 살기 좋게 장흥이 도약할 수 있게 애써주시는 세 분의 내빈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어머님 품 같은 장흥의 자랑스러운 리더 김성 군수님, 그리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장흥군의회 왕윤채 의장님, 물축제 추진위원회 주재용 위원장님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아는 여러분들은 훨씬 더 큰 박수를 보내줄 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네 분께 박수 보내주십시오. 예, 먼저 군수님께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좀 앞으로 나와야 조금 더 얼굴이 잘 보이네. 자, 반갑습니다. 정남진 16직회 장물축제가 열리는 장문수 김성입니다. 제가 보니까 정남진 물축제는 제가 보니까 죽었어. 보니까 전부 다 이찬원이 좋아서 온 사람들이구만. 그래요? 아니에요! 에, 이번 16회를 맞은 정남진 장물축제는 슬로건이 온 세상을 물로 적셔라! 그리고 장에 빠져랍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제가 여기 앉아서 생각해보니까 이것 갖고는 우리 관광객 여러분 그리고 이창원 팬들한테 화용을 못 받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장흥을 이찬훈의 노래와 이찬훈의 팬들로 뒤덮어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장에 빠져라 했는데 이찬원의 팬들에게 이찬원의 노래에 빠져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장문수가 좀 소매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도 겉죽어도 장문수인데,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이찬원과 이찬원의 팬들은 모두가 장에 빠져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남진 장물축제와 장에 빠져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장에서 이찬원 노래와 함께 장의 아름다운 추억 멋진 밤을 여러분들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수님께 큰 함성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장흥군 의회 왕윤채 의장님께도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찬원이 목소리보다 크죠? 정말 우리 장흥 군민이 이 순간을 즐기기 위해서 의자를 잡고 싶었는데 전국에서 오신 이찬원 팬들 때문에 장흥 군민들이 양보했습니다. 이래서 우리 장흥 군민이 양보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오신 아름다운 이찬원 팬들께서는 오늘 말고 가을에도 오시고 겨울에도 오시고 봄에도 오세요. 이런 아름다운 탐진강에서 공연할 수 있는 곳은 정남진 장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찬원이도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 국민들이 우리 장을 아름답게 가꿔서 언제 어느 때라도 전국에서 오시면은 극진히 대접하겠습니다. 오늘 밤을 즐기시고 많은 추억 간직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왕윤채 의장님의 인사하셨고 우리 주재웅 위원장님은 그 시간 관계상 함께하신 관광객 분들께 목례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예, 고수님과 의장님, 위원장님은 아래로 이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군수님, 의장님, 위원장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더불어 함성 보내주세요. 그리고 군수님이 앞에 나가시는 걸 보고 내심 한번 나와보고 싶었습니다. 예, 누님들이 높으시네요. 사회자가 하는 말들은 별다른 말 없습니다. 끝까지 안전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서로서로 배려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감사드리겠고 한 5시 반경 중에 얘기를 드렸었는데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뒤쪽에도 있고 아 내가 저기도 나오는구나. 저놈 이놈 똑같은 놈이니까 이놈 봐요. 뭔 얘기 하려다 그랬냐. 어쨌든 안전하게 끝까지 좀 축제를 즐겨주시면 고맙겠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그리고 이후에도 많이 계시니까 우리가 하루 한 타임 정도는 고생하시는 분들께 박수를 보내주실 필요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남진 장흥물축제가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는 데는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빈께서 말씀 중에 가을에도 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9월 8일부터 장흥에서는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에도
이 양반들이 2,000원 얘기만 나오면 그냥 생명과 사람의 건강을 중요시하는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굴구이 드시러 와주시고, 봄에 오드랜드 천관산 와주시고, 여름에는 어디 와야 됩니까? 그렇죠. 예. 다, 예. 다 알고 계셔서 말씀을 좀 안 드렸습니다. 9월 8일 날 2,000원이 오니까 꼭 와주실 거지요? 오셔서 뭘 하셔야 되느냐? 삼합 드시고 장흥에 길게 머물러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나 이제 뒤로 가요.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LG 헬로우 비전과 함께하는 정남진 장흥 물축제 축하쇼 이어지는 가수를 소개드립니다. 이 가수는 가수들을 뽑아서 올림픽에 내보낸다면 기필코 선발될 가수입니다. 보석 같은 가수, 보약 같은 가수 진시몬 씨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장흥군의회 왕윤채 의장님, 물축제 추진위원회 중재영 위원장님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여러분들은 훨씬 더 큰 박수를 보내줄 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께 박수 보내주십시오. 예, 먼저 군수님께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좀 앞으로 나와야 조금 더 얼굴이 잘 보이다. 자, 반갑습니다. 정남진 16직회 장물축제가 열리는 장군수 김성입니다. 제가 보니까 정남진 물축제는 제가 보니까 죽었어. 보니까 전부 다 2,000원이 좋아서 온 사람들이구만. 그래요. 이번 16회를 맞은 정남진 장물축제는 슬로건이 온 세상을 물로 적셔라, 그리고 장에 빠져랍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제가 여기 앉아서 생각해보니까 이것 갖고는 우리 관광객 여러분 그리고 2,000원 팬들한테 환영을 못 받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장흥을 이찬훈의 노래와 이찬훈의 팬들로 기득하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장에 빠져라 했는데 이찬원의 팬들에게 이찬원의 노래에 빠져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장군수가 좀 소리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그쪽으로 장군수인데,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이찬원과 이찬원의 팬들은 모두가 장에 빠져라! 그리고 정남진 장물축제와 장에 빠져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장에서 2,000원 노래와 함께 장의 아름다운 추억, 멋진 밤을 여러분들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군수님께 큰 함성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장흥군 의회 왕윤채 의장님께도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빗사람이 목소리보다 크죠? 정말 우리 장흥 국민이 이 순간을 즐기기 위해서 무자를 찾고 싶었는데 전국에서 오신 이찬원 팬들 때문에 장 국민들이 양보했습니다. 이래서 우리 장 국민이 양보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오신 아름다운 이찬원 팬들께서는 오늘 말고 가을에도 오시고 겨울에도 오시고 봄에도 오세요. 이런 아름다운 탐진강에서 공연할 수 있는 곳은 정남진 장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찬원이도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 국민들이 우리 장을 아름답게 가꿔서 언제 이런 때라도 전국에서 오시면은 급진히 대접하겠습니다. 오늘 밤을 즐기시고 많은 추억 간직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왕영철 의장님의 인사였고 우리 주재웅 위원장님은 그 시간 관계상 함께하신 관광객 분들께 목례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예, 고승과 의장님, 위원장님은 아래로 이동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군수님, 의장님, 위원장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너무나 함성 보내주세요. 그리고 본수님이 앞에 나가시는 걸 보고 내심 한번 나와보고 싶었습니다. 예, 누님들이 높으시네요. 사회자가 하는 말들은 별다른 말 없습니다. 끝까지 안전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서로서로 배려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감사드리겠고 한 5시 안경 중에 얘기를 드렸었는데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뒤쪽에도 있고 아 내가 저기도 나오는구나. 저놈 이놈 똑같은 놈이니까 이놈 봐요. 뭔 얘기하려다 그랬냐. 어쨌든 안전하게 끝까지 좀 축제를 즐겨주시면 고맙겠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그리고 이후에도 많이 계시니까 우리가 하루 한 타임 정도는 고생하시는 분들께 박수를 보내주실 필요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남진 장흥물축제가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는 데는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네분께서 말씀 중에 가을에도 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경하는데는 훨씬 더 큰 박수를 보내줄 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네분께 박수 보내주십시오. 예, 먼저 본수님께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좀 앞으로 나와요. 조금 더 이렇게 잘 보이네요. 자, 반갑습니다. 정남진 16회 장물축제가 열리는 장수 기증입니다. 제가 보니까 정남진 축제는 제가 보니까 죽었어요. 보니까 전부 다 2,000원 죽었어요. 그리고 이번 16회를 맞은 정남진 장 축제는 슬로건이 온 세상을 물로 접시라! 이거 장에 빠져납니다! 근데 건강을 생각하면 제가 여기 앉아서 생각해보니까 이것 갖고는 우리 건강을
여러분 그리고 이 참여 팀들한테 행운을 얻었고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장군! 이창훈의 노래와 이창훈의 빅리그! 빅리그!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훈이 빠져라 했는데 이창과 이창의 팬들은 모두가 장애에 빠지라! 그리고 정남진 장 우측대와 장애에 빠지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장에서 이창의 노래와 함께 장애의 아름다운 추억 멋진 밤을 여러분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 한 차례 정도는 고생하시는 분들께 박수를 보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자동문축제가 대한민국 문화공과 축제로 지정되는 데는 여러분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배님께서 말씀드린 게 가을에 오라를 말씀을 하셨는데 9월 8일부터 자동문축제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가 진행됩니다. 이때에도 멤버는 2,000원 1번 넘어가는 거예요. 생명과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 공부를 드시고 와주시고 몸에 오브랜드 참관사 와주시고 여러분의 모습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 예, 다 알고 계셔서 말씀 직접 안 드렸습니다. 9월 8일 2,000원이 어디냐? 꼭 와주시겠지요? 오셔서 뭘 하셔야 되느냐? 사막 드시고 장롱에 길게 머물러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나 이제 뒤로 가요. 예. 박수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